충북 영동군과 영동축제관광재단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1원에서 2024 영동포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영동포도축제는 영동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포도 성수기인 8월 말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먹고 싶어도 스마일 보고 싶어도 스마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 축하 공연, 포도판 매장, 체험 행사, 전시 행사, 그리고 축풍년 가요제가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준비된 포도 건강 체험관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포도와 건강을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은 포도 시유 마사지, 포도 마스크팩, 와인 조격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힐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방문객들은 영동포도축제 판매장에서 신선한 포도와 농특산물을 시중가 대비 1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더불어 폭염을 대비해 마련된 쉼터인 포도라운지와 와인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무료 생수 2만 병이 준비되어 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제공된다. 이외에도 영동군과 재단은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가지 요금을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축제 참여 업체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키오스크를 도입해 방문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영동포도축제는 한국방문의 해 한국관광공사의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선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축제에서는 지난 7월 기습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축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수재민을 돕기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축제장 내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내년에 있을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콘서트도 열릴 예정이다. 영동축제관광재단 관계자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영동포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영동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